감귤 재배 농가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감염병 방제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류 질병 방제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병 모양의 실험 용기 안에 희뿌연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1억여 마리의 세균이 섞인 이 용액에 미량의 바이러스를 투여했습니다. 세균을 섞은 배양액에 바이러스를 접종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혼탁했던 세균 배양액이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연구팀이 토양 분석을 통해 2년여의 연구 끝에 찾아낸 이 바이러스는 감귤 궤양병의 원인균을 없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 13,900헥타르의 감귤 농지에서 발생하는 궤양병 피해율은 6% 안팎. 효과도 뛰어난 데다 친환경 방제가 가능해 감귤 재배 농가에 시름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궤양병이 열매까지 옮기면은 이제 보기가 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약제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은 상당히 좋을 거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연구진은 또 어류 질병 원인균의 하나인 비브리오균을 억제하는데도 이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을 타깃하는 박테리오 파제를 분리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지 테라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신종 파지 테라피로 이름 붙여진 이 기술은 상용화 단계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